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을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웹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학습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세팅,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기본 지식이 필요하며 챕터 1에서 챕터 2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앞으로의 튜토리얼 시청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GitHub 링크에 업로드했으며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GitHub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사용할 웹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와 객체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인 뷰, 텍스트, 프레서블, 버튼, 텍스트 인풋, 플랜 리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인 캘린더, 데이트 피커, 체크박스 이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캘린더 컴포넌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캘린더 컴포넌트는 구현되어 있는 캘린더를 띄우고 날짜를 클릭했을 때 정의된 이벤트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캘린더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웹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save react native calendar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vs 코드 터미널에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희는 코드 설명을 하기 위해 다시 GitHub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컴포넌트는 onDayPress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onDayPress 프로퍼티는 날짜를 클릭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 함수를 넘겨받는 프로퍼티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날짜를 클릭했을 때그 날짜를 출력하는 console.log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넘겨받습니다. 캘린더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eact Native Calendar 라이브러리에서 import 해와야 합니다. 더 다양한 내용들은 해당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들어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excalendar.js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S Calendar 이렇게 파일 이름과 함수명이 같아야 합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app.js에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달력이 렌더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달력 날짜를 클릭하면 콘솔 창에 이렇게 날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타임 피커 안드로이드입니다. 데이트 타임 피커 안드로이드는 컴포넌트가 아닌 객체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제공합니다. 해당 객체는 React Native Community DateTime Picker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해당 명령어를 통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한번 서버를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실행하면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 데이터 픽업 라이브러리랑 엑스포 버전이 호환에 문제가 있다는 문구가 뜹니다. 이 경고를 해결을 해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npx expo install fix 이 명령어를 다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종료해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로 입력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예시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DateTimePicker 컴포넌트 함수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선택된 날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컴포넌트는 프레서블 컴포넌트로 감싸져 있어서 이 텍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DatePicker 폼이 띄워지도록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ShowDataPicker는 DateTimePicker 안드로이드 객체의 open 함수를 통해서 DatePicker 폼을 띄우는 함수입니다. open 함수에는 설정 객체를 넘길 수 있는데 객체의 프로퍼티로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value, 날짜를 선택했을 때 호출할 이벤트 핸들러를 넘겨받는 onChange, 그리고 TimePicker, DatePicker 모두를 설정하는 mode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value는 selectedDate 상태 변수를 통해서 설정을 했고, onChange에는 여기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이벤트와 selectDate가 있는데, 이 selectDate는 저희가 선택한 날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selectDate를 setSelectedDate 함수에 넘겨서 이 상태 변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넘겨줍니다. 저희는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안에 ex date time picker.j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사한 코드를 붙여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app.js에서 한번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 봤는데요. 날짜를 표현하는 텍스트 컴포넌트가 렌더링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날짜를 클릭하면 그 데이트 피커 폼이 열립니다. 이 날짜를 선택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안에 텍스트 컴포넌트 날짜가 바뀌면서 렌더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컴포넌트도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박스를 구현한 여러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는 expo 체크박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다 완료되었는데요. 저희는 GitHub에 돌아와서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박스 코드를 살펴보면 주요 프로퍼티로 value와 onValue change가 있습니다. value는 체크박스의 초기값을 설정합니다. 저희는 isComplete 상태 변수로 초기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onValue change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함수를 넘겨봤습니다. 이 예시 코드에서는 클릭할 때마다 setIsComplete 상태 변수 변경 함수에
is-complete의 반대값을 넘겨줄 것입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저희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is-complete의 값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복사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ex 체크박스 J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붙여줍니다. 저장을 하고 app.js에서 이 저희가 만들어준 컴포넌트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npm start를 통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완료되었는데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 컴포넌트 값이 true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제하면 false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캘린더, 데이트 타임 피커 객체, 체크박스 이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면 이동을 담당하는 내비게이션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